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신동보 전원님. 예. 일주만 또 뵙네. 네, 네, 일주만 뵙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심동보 제동님 들어오시니까 이 고정 팬들이 지금 뭐 썰물처럼 밀물처럼 예. 썰물이 아니라 밀물처럼 들어오 계세요. 네. 아하. MK송님, 이번에는 윤주필님, 헛소리 안 했으면 합니다. 아, 이분 참. 네, 네, 네. 아, 헛소리 많이 했다고 보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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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티스님, 반갑습니다. 네, 심동보 제동님, 환영합니다. 성진택님, 제동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전창범님, 예. 행크리님, 조병규님. 자, 슬슬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오늘 네 가지죠. 예. 아, 바쁩니다. 예. 예. 우리 제동님, 얼굴이 좀 헬쓱하신 것 같아요? 아, 이빨에 약간 좀. 아니, 걱정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느냐고. 아, 준비도 뭐. 밤을 이거, 세우신 것 같으네. 이거 전화 이렇게 통화 일단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제가 이거, 원래 평소 생각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좀 자료도 좀 찾아봐야 되잖아. 예. 그 독자자분들한테 기분이. 오늘 네 가지예요. 윤석열 외교 논란, 본인 책임은 없고 그냥 언론 탓. 네, 담대한 구상에 대북 전단까지 막나. 두 번째, 세 번째 문재인 방송 권력 승계한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들. 이양이 앞에서 이준석 운명 결정되나. 자, 하나씩 털어보죠. 예, 예, 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성남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예. 그냥 이제 귀가를 하고, 예. 오늘 아침 9시에 그, 도어 스태핑.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심재동님, 한번 평가를 한번 좀 해보시죠. 근데 아침에 어제 9시에 귀국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6시 한 23분인가 할 때 북한에서 네. 탄도미사일 그렇죠. 발사했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NSC 그 회의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주재하실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 귀국 비행기 안에서 그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행계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SBN 발사 징후가 포착이 돼가지고. 예. 뭐, 그 관련해서 지시를 한게 이제 나왔는데, 나한테 역시 탄도탄을 그냥 육상에 쏘았다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냥 합참해서 그 탐지를 해서 이제 보도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뭐한 시간 정도면 빨리 출근하시면은, 그 NSC 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사실 상임위원장이고 대통령이. 그런데 예. 그걸 안 하시고 이제 평상시처럼 그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 이제 나왔는데. 예. 제가 기대한 거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아, 어떤? 왜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해명이든 이번에 외교 논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에서는 엄청나게 그냥 비판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예. 국민들도 여론도 좀 안 좋고 네 소리가 약하다는 이야기네 네. 네네 좀 높이겠습니다 네네 네 뭐 여론조사에도 그런 게 이제 나타났듯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번 순방 떠나기 전하고 전에 비해서 여론조사 기간마다 틀린데 갤럽 같은 경우는 한 5% 떨어졌어요 네. 리얼미터도 한 3.6%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외교 논란이 지지율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준 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빨리 객관적인 거지. 논란을 끝내야 돼요. 왜냐면 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안보, 외교, 경제 문제 뭐 등등. 네.
그래서 이 빨리 끝내는 의미에서는 이거 빨리 해명이든 아니면 최소한 유감 표명이든 예. 뭐 제일 좋은 거는 사과. 왜냐 본인에서 저는 처신에서 비롯한 걸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제일 좋은 거야. 그럼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성이 특이한 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걸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국민들 용서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걸 논란을 계속 안 키운다니까. 아 그래 뭐 인정했으니까 뭐 사람이 또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국정에 전념을 할 수 있잖아.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SNS도 그런 왜 생각을 담아서 간단하게 올린 적도 있어요. 근데 네. 야, 그 반응을 보고 뭐 안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그 생각이 다 다양하니까. 근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귀국하면서 예. 이거 완전히 제 예상하고는 또 제 기대하고는 어긋난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예. 동맹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반드시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걸 도어스태핑이 있을 테니까 미리 순방 성과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자가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충분히 예상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준비된 답변으로 보는데 귀국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런 뜻이 아예 없고 이거 무슨 언론에 일부 언론에 뭐 조작했다 이렇게 그 보도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또 그걸 주장하고 하니까 이거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예,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본인 근데 그거는 네. 좀 무리한 자기 변명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순방이 5박 7일 갔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영국 여왕 조문을 사실은 조문 한번 거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조문을 못했지 않습니까? 과연 잘못이 없는데 언론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맹에 위협을 가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상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네.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 예. 미국에서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데 미국 NSC에서 그랬죠. NSC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안보보좌관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걸 바이든으로 들은 거예요. 그죠? 들은 것 같아요. 아, 바이든한테 욕을 한 걸로.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뭐 CNN이나 예, 예. 다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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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 바이든한테 뭐 쪽팔린다. 쪽팔린다는 쪽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XX가 승인 안 해주면은. 그렇죠. 그건 네. 이제 그런 미국, 식으로 제가 미국 국회 자막에 그렇게 놨는데. 네. 하여튼 그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그런데도 아무 그게 없다는 거야. 그 미국에서 자기는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욕을 한 것이라도 우리는 한미동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한 얘기야? 왜 이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해서 동맹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야. 글쎄요. 응? 그 왜 동맹 얘기가 나왔나? 미국은 아니라는데. 그러면 자기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라니까. 그게 자기 논리, 적인 그 모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조문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 근데 이제 미국 그 출발 전에, 정상회담 출발 전에 우리나라 출국하기 전에 청와대 대통령이 발표한 게 있잖아. 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도 반발을 하니까 쑥 들어가서 한일 정상회담. 근데 한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처럼 국민한테 인식을 시켜줬다고요. 그렇죠. 출발할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럼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 이거. 그리고 뉴욕에 가서도 그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완전히 그
뭐 당연하게 믿고 네.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깨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영국 정문 그 실패 논란이 좀 미국 가서 이제 한 게 한미 정상회담을 못 하고 그다음 한일 정상회담도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기자들한테도 제대로 안 알려줘가지고 수행 기자가 아무도 없어. 네. 일본 기자들이 촬영한 것만 놓았잖아요. 네. 동영상이 하나도 없다니까 한일 정상회담에. 이상하게 한 거. 그래도 일본.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에 기시다 저 총리 그 행사장에 아, 찾아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한미. 근데 그 전에 짚어야 될 게 뭐냐. 예예. 예. 한미 정상. 한미 정상회담 전에 네. 짚어야 될 게 유엔 연설이지. 또 유엔 연설. 유엔 연설에서 왜 북한 문제는 언급을 안 했느냐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 몇 분을 언급하기 놓아요. 외교 노력에도 북한이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북한 놓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핵 보유를 부추기고 있다. 놓았죠. 북한 핵 무력 법령은 한미 선제 타격 가능성의 억제력을 높이려 한 것 같다. 그다음에 북한, 중국, 러시아 싸잡아거나 비판한 거거든. 예, 예. 미국 대통령은 그러는데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력 법령을 제정해가지고 선제 핵 타격을 공언을 했잖아요. 법제화하겠다. 법제화. 어. 그럼 그것도 김정은이 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는 예, 예. 유엔 연설을 취임 후 처음 했는데 예, 예. 북한에 대해서 경고라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그러면서 이번에 오늘 아침에 도스티핑에서 제일 성과를 내신 게 유엔 총회 연설을 내세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정 기조 및 원칙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하나 안 내는 연설을 잘했다고 본인을 또 취급하는 거예요. 자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념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의아하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그 뭐 하여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교문, 영국 교문, 유엔 연설 이게 전부 다. 네.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 예, 예. 그리고 본인 입으로 대통령실에 발표한 그 약속하고 어긋난 그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영국 여왕 조문하겠다는데 실제 조문을 못하고 그냥 장례식 참석하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못해가지고 48조짜리 그렇지. 어떻게 보면 간담 아니면은 뭐 인사한 거죠. 담소지 담소. 서가지고. 서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스탠딩. 그런데 48초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잘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를 협의했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48초 동안에. 예? 인플레 감축법. 그렇지. IRA. 첫째. 그 다음에 금융 안정화 협력.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장 억제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아, 48초 동안 통역 통하면요. 그렇지. 20초 정도밖에 얘기 안 되잖아. 24초라고 봐야지. 반반씩 나눠도 24초인데. 그리고 이제 악수하고 빼면. 근데 24초 동안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24초 동안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주제예요. 예. 인플레 감축법. 네, 왜냐면 예. 이게 저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 네. 예. 그게 보조금 그 제외된 거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달라. 뭐 이런 네, 했을 네. 것 같다는 얘긴데. 네. 그거만 해도 24초 동안 얘기 못 해요. 그 다음에 금융 안정화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확장 억제에 관해서 협의했다. 북한이 그 핵 무력 법령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한미가 한미 동맹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 인플레 감축법 등은 따로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니까. 그 대통령실에 발표하는 게 있으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한마디로. 대학관에서는 그런 거 협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렇지, 그렇지. 야 그리고 한마디로 48초를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막 바쁜데 좁은 단상에서. 이거 딱 붙어 있잖아. 여러 정상들하고 막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어떻게든 말을 안 걸라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통역까지 올라가는 게 통역 같아. 네. 우리나라 대통령만
두 명이 붙어가지고 막 보좌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이게 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바이든이 돌아서서 얘기를 하는데 48초야.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최민희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48초 동안 그 엄청난 이야기, 이 이슈가 이게 뭐 막말로 4시간 80분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참 그렇죠. 다루기 어려울 아, 정도로 44시간까지 아니라 48분을 해도 부족한 거죠. 48분을 해도 그 해도 세 가지 부족한 문제 이슈야. 하나 뭐였죠? 인플레 감축법. 인축불의 감축법. 그다음에 금융 안정화 협력. 그렇지. 금융 안정화 협력. 그다음 확장억제. 그 북한 핵에 그렇죠. 대한 확장억제. 대북 억제를 확장 억제하는 거. 예. 이세 가지 문제를 48초 동안 논했다는 이야기가 48분도 부족하다니까. 말이 안 되는 그 거죠. 야당에서 그런 걸 근데 뭐 여당은 파고들어야지. 이런 이야기도 못안 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로지 이번에 그 그러니까 저 악수만 하고 그렇게 논의했다고 발표를 하기로 한 건지 예. 이게 원래 뭐냐면 한미가 정상회담을 제대로 해야만 나오는 문제잖아요. 당초에는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잖아. 당초에는. 예.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소리 없이 없어지고 네. 48초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린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낸시 펠로시가 방한했을 때그 홀대한 거, 그거와 연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낸시 펠로시 그 양반이 같은 민주당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낸시 펠로시 그분 민주당 출신 하원의장이지 않습니까? 하원의장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유엔에서, 그 미국의 CNN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그걸 물어봤더라고. 도대체 왜 서울에 갔는데, 그렇게 만나지 않았느냐. CNN 거기 노대요. CNN이 또 물어봤더라고. 또 물어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조야에서 그 낸시 펠로시 여사가 왔을 때 만나주지 않은 거, 홀대한 거, 소위 말하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그 서울의 취역, 이것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게 그뭐 미국의 정치 그 어떤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 당원이든 가리지 말고 그렇지. 미국 국민으로서 또 미국 언론들이 사실 자존심 상했겠어요? 예? 아니 미 합중국 하원의장이 한국까지 갔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뭐 휴가든 어떻든 간에 안 만나줬다. 아 첫날은 뭐 휴가 중에도 영국도 보고 말이야 다 하더만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전화로 그냥 때울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생각해도 미국 국민들 좀 자존심 안 상했겠어요? 근데 그렇죠. 상당히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CNN에서 인터뷰 딱 됐으니까 CNN에서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언론이. 왜? 언론은 국민들 이미 생각을 다 담아서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질문을.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주가 이게 뭐죠? 한미 정상회담이고 한일 정상회담하고 하여튼 모양이 완전 쪽팔리는 회담이 돼버렸는데 이게 주가 이슈가 이게 비속어 논란이 주가 돼버렸어요. 그게 주국이 전도돼서 민주당에서도 아까 뭐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비판을 한번 하든가 이런 완전히 1차원적인 비판을 주고 하는 것 같은 게 안타까운데 네. 이 비속어 논란이 생긴 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체면을 구겼어. 자존심 상했어요. 왜? 좁은 단상에서 외교부 장관 통역까지 올라와가지고 바이든하고 얘기를 했는데 딱 48초밖에 못했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거 얘는 대통령실 발표 아까 얘기한 건 전부 다 내가 보면 너무 포장을 너무 많이 한 거고. 잠깐만요. 지금 나지철님이라고 하는 분이 2번을 찍어놓고 왜 지금 자 보수가 2번 다 찍어놓고 이제 와서 비판하는 놈들 뭔가 지금 우리가 그 임금을 왕을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같은 공범이라는 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보수들
바로 이 나지철. 아, 근데 저분은요, 이걸 그 안데르센의 그 불구순이 임금 그 동화책 있잖아요. 2번 찍어줬으면 끝까지 지지해라. 그러면 한번 찍으면은 비판을 할 수 없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살고 계시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임금이 예? 2번 찍었던 분들은 끝까지 지지해야.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지천님. 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저분은 네. 옛날에 저 안드레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 그 재단사가 막 이거는 이제 나쁜 마음 부은 사람은 안 보인다 하니까 예. 전부 어른들은 아 멋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그거 보고 아 임금님 밝아보셨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알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아무리 임금님을 그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더라도 어린애처럼 그게 맞는 거예요. 임금님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벌거벗은 거를 아 그냥 재단사 재단사가 지금 이거는 나쁜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전부 다 멋있다고 막 그런 게 이 동화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가 지지를 하고 예. 이분을 찍든 말든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인데 잘하고도 당연히 잘했다고 우리가 어? 좋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도 잘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잘못한 것을 건전하게 비판을 해서 똑바로 바른 길로 가시도록 이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의 책무예요. 그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 당연하지. 그런데 어? 대통령이 잘한 거는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나지철 씨 같은 분은 저런 분은 잘못한 건 절대 없다는 거야. 아니 북한에 가서 살아야 돼. 저런 분은 전체주의 국가에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이 김정은이 같은 밑에 가서 사시야 맞는 사고 체계라니까. 비난해서 얻어지는 게 있냐는 거야. 저런 아 대통령이 잘못하면 지적을 해서 비판을 비판해서 똑바로 하도록 바르게 하도록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어? 무조건 뭐 지록이만 말씀하셨잖아요. 저게 저 사슴인데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말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건 아주 보수들이 반성해야 돼.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지록 위마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엄청난 그 외교 참사를 한 건도 아니고 네. 지금 4~5건을 범하고 왔는데 그 마지막 그 비속어 쌍욕구 사건만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해서. 한미 동맹을 해쳤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해쳤다는 건데 이거 근거 없는 이야기야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뭐 얘기하던 거 조금 끊어졌는데 예. 그 좁은 단상에서 다른 나라 저 대통령 총리들은 보좌하는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막 그 외교부장 총리까지 올라가서 이제 바이든하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48쪽으로 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엄청나게 체밀 뿌긴 거예요. 자존심 상했고.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쭉 하니까 밑에 김성한 안보실장 뭐 등등 기다리고 있잖아요. 경호원들 봐. 대통령이 체밀이 깎여가지고 엄청나게 화가 난 거야. 화도 나고, 그 다음에 뭔가 변명을 해야 돼, 변명을. 야, 이게 밑에 너 이거 또 보자 한다고 욕 봤는데, 체밀이. 뭔가 변명하는 늑두리를 뱉은 것이 완전 쪽팔려 버린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쪽팔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완전 내가 오늘 쪽 다 팔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딱 담긴 게 자기 밑에 참모들, 보좌진들 만나니까 네. 아이씨, 쪽팔렸는데 쪽팔린 그게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튀어나온 거지. 네, 튀어나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이거는 틀림없어요. 거기에 자기의 참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경호원 참모들한테 완전 쪽팔릴 뿌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럼 뭐 XX라든가 바이든이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 누구야 김은혜 대변인이 발표한데 뭐 XX는 사람을 지칭했고 바이든은 날림이니 했는데 이거는 뭐 하여튼 정확하게 얘기한 게 자범죄한 걸 내 들어봤는데
대통령실 대명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 보도된 깔린 게 훨씬 가깝게 나는 들리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신은 못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자신이 쪽팔렸다고 생각한 거라니까. 그게 아니, 무의식주의 티 나온 게 쪽팔린다는 그, 게 티나 부르면. 아니 다 떠나서 이 사실 보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은 이 XX라고 하는 욕을 했잖아. 욕을. 그러니까 욕을 한 게 사실이 아니야. 아니라고 또 대통령실 김은혜 대변인은 아니지. 김은혜는 그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했고 사람이라고 했다니까.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배저 배현진이 간 이야기. 아 배현진 그게. 어? 예. 같은 여자라고 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어? 아니 욕을 했다고 대통령실도 김은혜가 인정을 했잖아요. 예, 예, 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예, 예, 예. 근데 이제 배현진 얘기는 이 X가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야. 예, 어? 예, 예. 자, 이 사람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해도 그게 바이든을 지칭한다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례 아니에요. 네? 자, 이게 결례라고 한 것도 별것도 아니다 보자, 이거. 어쨌든 욕을 한 거 아니야. 욕설을. 그리고 그게 사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논란이 된 게 뭐냐? MBC가 보도해서 논란이 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UN 빌딩이잖아요. 예, 예. UN 건물 안에서 그런 일이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예. 호텔 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기 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공개 장소죠. 공개된 장소지. 그러니까 그걸 사적 대화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글로벌 펀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 이슈야. 그 미국 대통령도 연설하고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연설하고 다 했어요. 뭐 저 프랑스 저 마크롱 대통령도 연설하고 캐나다 총리도 있고 그 위에 EU 집행위원장도 있고 여자분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서 있다라니까. 아니 이건 근데 뭐 거기서 우리가... 내려오면서 완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와 내가 완전 쪽팔릴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렇게 이게 늑두리처럼 자기 변명처럼 튀어나와버린 거라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심리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유추를 너무 오래 하면은 그것도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 그럼요. 그럼 뭐, 지금 나타난 것만 갖고서 볼 때는 이건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야. 네? 거기에는 참모들도 두세 명이 있었고 장관급 참모들도 그리고 경호원들도 최소한 대여섯 명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풀 기자가 가서 찍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볼펜 기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 카메라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터 볼펜 기자가 있잖아요. 그 볼펜 기자도 거기 그걸 볼펜 기자라고 그래. 볼펜이라고 그래. 볼펜. 난 그치. 대통령 그런 데에서 우리 기자들 사이에 그 은원은 이렇게 대기 기자? 예? 대기 기자라는 뜻인가? 볼펜. 볼펜으로 쓴다고 그래서 볼펜. 아, 볼펜 기자. 그 일반적인 기자를 볼펜이야 부르고 모르셨구나. 그 다음에 이 카메라 그냥 카메라라 불러요. 아, 카메라 기자라 부르지 않고 뭐 포토그래퍼라 안 부르고 약으로. 아, 약으로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한 명에 뭐 볼펜 둘. 아. 오늘 풀 기자. 아, 예, 되네. 이런 다 통해. 그게 모욕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는 뭐냐면 카메라하고 볼펜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경호원들도 있었고. 그러면 그게 사적인 거라 볼 수가 없는 거고. 거기서 욕을 했잖아. 욕을 했는데 MBC가 그걸 바이든한테 욕한 걸로 했다. 근데 나는 그게 욕을 그렇게 아니고 뭐죠? 그 바이든이 아니라 뭐라고 날리면했다. 어? 그렇지. 나였던. 그 발리면과 날리면 그 뭐 진위를 나는 뭐 따지고 싶진 않고. 아니, 따르는 중요하다. 중요한 거지. 나는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이든을 욕한 걸로 해 가지고 한미 동맹이 영향을 받고 국익을 해쳤다 이거 하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 날리면으로 얘기했던 바이드로 얘기했던 간에
어쨌든 쌍욕을 했잖아. 쌍욕을 한 것이 국가 이익을 해친 거지. 동맹을 해친 거지. 그걸 보도한 것이 날조다? 가짜 뉴스다? 이게 보도 지체는 제 개인 생각으로 이게 뭐 언론에서 잘못 보도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조작으로 이렇게 또 대통령실 입장에 조작한 거로 이게 또 국민의힘 특히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면 이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지가 난처하니까 또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이걸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면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뭐 XX 어떻고 저쪽고 바이든이고 뭐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인식이에요. 대통령 스스로 이번 순방 외교에 완전 쪽팔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것이 무의식 중에 밑에 자기 부하들이 딱 눈에 띄는 순간에 같이 걸어가면서 늑두리처럼 나온 것이다. 이게 나의 핵심이었지. 본질적이. 그러니까 이번 순방 외교 5박 7일 순방 외교를 통칭해서 자, 그리핀 이 뭐라 하면 날리면이라고 하면 앞뒤 문맥상 말이 되냐 이거야. 앞뒤 문맥상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총차에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번 순방 외교는 쪽팔린 외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 인식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비속어 논란에 툭 튀어나오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예, 담대한 구상의 대북 전단까지 막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통일부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예, 예. 대북 전단을 날리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담대한 구상 자체가 지금 일전 우리 방송하면서도 역대 그 특히 좌파 정부, 좌파 정권의 대북 정책하고 차이가 없다. 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 그 본질적으로 성격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웠던 햇볕 정책 또는 이명박 특히 대통령 우파 군 우파 정권이죠. 거기서 한국 무슨 뭐 그냥 뭐 20+30 네, 비핵. 비핵? 네, 비핵 개방 3000. 3000. 그 버전 2, 3라 이거야. 응? 그보다 더 심하지. 지원하는 그 범위나 그 규모나 이런 것이.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북한을 근대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이전 정부의 북한의 퍼주기 정책하고 뭐가 달라진다 이거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한술 더 떴어. 근데 이번에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북 전단 이거 자제해 달라.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전단법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위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이름의 실제 대북 전단 금지법인데 이거는 대북 전단 날리면 징역 3년에 네. 또는 이거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을 살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위반하면 왜 대북 전단을 살판다든가? 그 다음에 휴전선에 대북 학생이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송해도 다 처벌해요, 이거. 이거 걸려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에 권영세 의원이 이걸 엄청 비판했다니까? 표현의 자유 위반이고, 뭐 해가지고 북한 주민을 알리게 될 그것도, 이걸 왜 막나 해가지고 엄청 비판했는데, 권영세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 이거를 자제해달라고 한 게 이게 말에 맞냐, 이거야. 그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하고 달라진 게 뭐냐 이거야.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니 권영세 장관이 네. 의원일 때 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그럼요. 근데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는 대북 전단을 날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야. 한마디로 자가당착이야.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 그 한술도 대북 전단까지 막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북한 자유주간이라고 자유북한 연합이라고 있잖아. 박상학 그 대표 탈북자. 네. 어제부터 이걸 북한 자유주간 행사할 때 대북 풍선 보내겠다고 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틀 전 그 금요일 날 이틀 전에 통일부에서 발표를 한 거라니까. 그 막기 위해서. 그게 박상학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이거 막아도 난 하겠다고 한거 아니야.
근데 이거 대북 전단이 있잖아요. 예. 북한 정권을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개개방으로 이끌어내서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까지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지렛대가 이 대북 전단이에요. 왜?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고 이게 대북 전단 날아가면 김정은 정권 자체를 위협한다니까. 왜냐면 그래 이 자체가 가지... 북한 체제 자체가 전략적 중심이라는 얘기 내가 몇 번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굉장히 결정적인 지렛대를 윤석열 정부 활용을 해야 돼. 이걸 압박 수단으로 대북 제재 플러스 해가지고 이 비핵화 안 하면 이거 우리가 전단 날리겠다. 오히려 활용을 해야 되는 정부가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예를 할 수 없어. 이게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예. 추진된 과정을 보면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정말 치욕적인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한 달 만에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예. 중도 뭐 의원 확장 어쩌고 해가지고 예. 국민의힘이 다 도장을 다 찍어줬다고. 대북 전납뿐만 아니라 저 4.3 보상법도 그랬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것도 뭐 진상 규명 및 어? 그 보상 배상해 주는 거 다 도장 찍어주고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자들은 보수 우파라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수 우파 정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정권 교체를 나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재명 찍으면은 공산화 된다. 그래도 좋냐 뭐 이런 논리를 많이 하잖아요. 보수 자유 우파에서 네. 그런. 그런데 나는 이재명 이 사람 뭐 그냥 뭐 인격 파탄자니까 절대 대통령이 아니라 동네 이장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사실은. 그렇죠. 남을 절대 리더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건 당연히 안 되는데 당연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 하는 거 뭐 대북 정책 등등이. 아까 4.3, 뭐, 5.18, 뭐, 광주 민주, 대한민국 광주 시민이다, 뭐, 김대중 노무현 재종이야, 등등등등. 이게, 야, 참, 정말 제가 해를 느낀다니까요, 해를. 근데 무조건 또 그래도 윤석열 지지해야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은 빨갱이. 내가 저 한마디 했다는 거야. 빨갱이래, 이거. 아, 제가 저, 군에서 빨갱이를 6명을 무장 간첩선하고 같이 내가 수장시켰잖아요, 격침시켜가지고. 그러면 빨갱이 여섯 명을 수장시킨 사람이 빨갱이라는 거야, 제가. 야,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북한에서 시비를 걸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 쪽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시비는 8월 10일에 김여정이 한 말이 있어요. 북한에 코로나19가 유입된 거는 대북 전단 때문이다. 예. 보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 8월 11일 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게 북한 자유주의 이 행사 때문에 그래. 그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으로 보낸 그 삐라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가 생겼다 이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때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무슨 소리냐. 아니 그때는 있다가 말이야. 반박도 안 하면서 무슨 뭐 어? 전 정권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취할 거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예. 이건 정말 보수들한테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외교안보라인이요. 네. 근본적인 전략적 사고를 못 하는 것 같아. 전략적 사고. 이걸 이 개념이 없어. 왜냐면 북한이 핵 문제가 네. 지난번에 저 김정은이가 노동당대에서 최고인민회의에 핵 무력 법령을 제정해서 내 건드리면 그냥 선제 핵 타격을 하겠다까지 공언을 했는데 네. 속수무책이야. 그냥 이런 그냥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 이거 외에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 뭐 북한이 확장 억제라는 건 한마디로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은 북한을 완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보복에 기반을 둔 개념인데 보복까지 보면 안 되잖아. 북한이 핵
무력을 실제 행사할 경우에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이거 제거를 해야 되거든. 그런 마음을 못 먹도록. 하려면 이걸 북한의 전략적 중심,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힘의 원천을 네.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 근데 그것이 전단이란 말이에요. 네.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 소위 대북 전단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금지시킨 한, 그것이 바로 북한의 체제를 압박해서 비핵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그 자체를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 방법 자체를 모르고 활용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저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생각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정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세웠는데 그때의 이제 박상학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대북 그 찌라시를 이제 보냈는데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면 박희태 씨야. 예? 예. 박희태 씨가 박상학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당시 탈북자 대표들을 불러다가 절대 그 대북 전단을 보내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상학 대표가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어?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다가 통일부에서 지나간 이야기예요. 통일부에서 공식으로 나서가지고 가스 안전 관리 규제법으로. 이걸 다 써지겠다는 거야. 그때. 통일부에서? 통일부에서. 이 가스. 예. 가스를, 헬륨 가스를. 아, 맞아. 이게 풍선에 바람 넣는 거. 바람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가스 안전 관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네? 통일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에서.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때 통일부 장관이 누구냐면 현인택. 전 예, 고려대학교 네. 그 교수였거든. 근데 내가 이제 그 현인택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명박 정권이 중도 실용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보수 우파가 지지해가지고 뽑은 정권 아니냐. 네. 근데 어떻게 이 전단지를 보낸다고 해서 도시, 이 가스 안전 규제 관리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느냐. 그게 어? 보수 정권이고 좌파 정권이고 간에 참 문제구나. 아니, 그게 뭐냐면은 그런 발상이 왜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지금 이명박 정권을 잡았던 그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다시 잡은 거 아니에요. 그거지. 예? 그 뿌리가. 뿌리가. 네. 뭐 지금 측근 참모들이 많이 구성돼 있고 그 아니 많이 구성된 게 아니라 그건 뭐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구냐 김대기잖아. 김대기 지금 지금 비서실장이란 말이야. 어? 참 그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그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네. 국가안보실 실장, 뭐 밑에 1차장, 2차장, 밑에 또 뭐 전략비서관 뭐 등등. 전혀 제가 보기에는요, 전략적 사고 개념이 없어. 이게 큰일이야. 이걸, 그러니까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을 했다고 공포를 하고 법을까지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건드리면은 그것만 있으면 뭐라더라? 뭐 임박해, 징후가 있으면 막 선제 핵타기까지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마땅한 그걸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런 개념을 이게 완전히 창의적인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내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보기 이거 딱 하면 김정은 완전 치약이야. 2020년 6월 16일 날 개성의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그 물정에 폭파했잖아요. 김여지 한마디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게. 예? 한마디도 못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지어준 우리 예산으로 지어준 그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어? 건물을 그것도 멀쩡한 신식 건물을 폭발을 했는데 한마디 항의도 못했다니까. 그런데 김여정이 왜 그런 쇼킹한 방법을 쓴지를 아시죠? 그럼요. 뭐라고 그랬냐면 전단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 봉쇄해야 된다. 딱 한마디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거꾸로 해서 왜 저렇게까지 과격한 충격적인 방법을 썼을까? 전단이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지약이야. 전단이 날아가면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야. 그 말은 그럼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되잖아. 아 이게 김정은이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아크레스건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북한하고 협상할 때라든가 북한을 압박할 때 이걸 이 방법을 쓰면 김정은이를 흔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는 게 바보들이지 바보. 상바보들이 지금.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아니, 게 잠깐 아니고 기다려보세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발끈하세요? 네. 아, 그래. 그런데 그 피해의식을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근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네.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일관성 맞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예측 가능성이 프레덕터빌리티가 있게 하겠다고 그랬다고. 지난번 뉴욕타임스 기자 뉴욕타임스의 기자회견에서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인은 누구냐 그 클래스룸에서 네, 그래. 학급에서 예. 어떤 학생한테 딱 한 사람한테만 예. 집착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엔에 갔으면은 예. 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던 거고 예.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예. 라고 하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겠다. 네.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그 사용하는 거, 핵 사용 법제화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런 입장이다. 그러니 국제 그 이 사회에서, 어? 예. 우리의 그 우방들이 여기 같이 동참해서 협조해달라. 그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빼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그냥 국정기조하고 원칙을, 대한민국 국정기조 및 원칙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NYT. 자유. NYT. 철학 강의하나? 대통령이. 그 NYT 인터뷰에서 말한 것도 불과 며칠 있으니까 지켜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NYT를, 뉴욕타임스를 보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대북 정책이 원칙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다가 그 유엔 총회 연설을 보니까 자유만 21번 외치다 온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간 얘기예요. 한간 말씀하시고 계신다니까. 유엔 헌장 낭독하는 것 같았고 유엔 헌장에 아주 기본적인 그 자유 이런 게 놓을까 인권 보편적 이런 게 놓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새삼 가장 그런 게 기본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퍼펙트 수준 말씀하시잖아요. 안보, 경제 뭐 뭐냐 그냥 뭐 이게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그 위협적인 존재가 북한 문제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제 귀국했는데 오늘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왜 한마디도 없죠?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야. 이번에 600km 날아갔어요. 네. 고도가 60km야. 예, 예. 마5야. 음속이 5배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칸데르급 있지 않습니까? 완전 벤치 기동하거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탄두로 실어가 발사해가 우리나라를 때리면요. 지금 대한민국 그거로는 방어 불가야. 여기 불가야. 고사란이 당한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대통령인 것 같으면은 앞으로 다시 발사하면은 발사 그거 코체일로 가서 오니까 이게 탄두 반응시간이 굉장히 짧거든. 발사 임박한 게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에 선제 타격하겠다 나와야 돼. 왜? 대통령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줄짜리 이거 있잖아 SNS 그 글도 올리소. 응? 그렇게 큰 소리 치놨고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선제 타격 이야기도 안 꺼내. 이거 이럴 때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앞으로 미사일 이거 탄도 미사일 도발을 하면은 이걸 유엔 안보 결의안 위반 이거 백날 그런 이야기 규탄해봐 필요 없고 선제 타격해서 아예 그걸 없애겠다. 아니면은 실제 발사를 하면은 여기 가겠다. 우리 요격 체계로 왜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이건 벤치 기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도해 쪽으로 날아가다가 틀어가지고 우리나라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벤치 기동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걸 우리가 요격 안 할 수가 없다. 요격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근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듣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비겁한 거야. 지금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렇게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용서 안 하겠다. 그렇지. 그렇게 어? 해야지. 그리고 내가 미사일 얘기를 하는데 이스칸델 있잖아요. 제가 42년 전에 대이 때 그 무장간섭 객침시킬 때 그 배에 하푼 함대함 유도탄이 8기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네. 유도탄 발사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입력을 따는 게 아니고 이 표적이 여기면은 입력을 하잖아요. 미사일을 이쪽으로 쏘아도요. 이쪽 방향으로 쏘아도 이게 이쪽으로 간다니까. 아. 그러면 북한이 동해 쪽으로 쏜 미사일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당연한 이야기. 그럼 이스칸데르 같은 이런 미사일은요. 엄청 벤치기도 42년 전에 미사일도 그랬는데 예. 예? 42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미사일이 첨단화되고 이게 발전해 기술이 발전했겠습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종이로 날아가니까 우리 쪽이 아니다.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인지되는 순간에 선제 타격을 하든지 발사 후에 여기에 가겠다. 이 정도로 나가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얘기라 이거.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규탄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게 이제 제가 흥분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 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예,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예.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예. NSC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네? 예,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엄청 비판받았죠. 그냥 묵사발 난 거야.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그런 거 비판받고 그랬죠. 네. 문재인. 지금 우파 저 보수 정권이라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대통령이 됐는데 네. NSC 회의도 주제를 안 해.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에서는 총리가 직접 NSC를 주재해가지고 네. 저건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계속 그야말로, 했는데, 그, 대한민국은 조용한데, 일본은 난리법석을 떨고, 예? 그런, 그, 마치 일본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네. 근데 일본은 헌법상 아직도, 일본 헌법상, 예. 군대도 못 가지는 나라예요. 근데 자유대라는 게 군대를 아예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에서 볼 때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과 차별이 뭐가 있겠냐고 똑같이 보는 거죠. 아. 그리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뭐 일본은 뭐 약식 간담회라고 그랬잖아요. 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도 그러고 그렇게 이제 30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딱 보기에는 일본 저 기시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보수 정부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백날 지금 회담에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얘기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회담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하잖아. 그렇죠. 아, 그걸 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기대가 되고, 신뢰가 가고, 아, 저 윤석열 정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걸 하면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일본에도 좋고 서로 좋겠구나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부대접할 수가 없다니까. 아, 일본 국기, 양국 국기도 안 그려놨고 말이야. 그렇게 회담을 할 수 있어요? 동영상 하나 안 내놨잖아. 저건 정말 치욕적인 거지. 치욕이에요, 치욕. 이런 비판이 한마디 쪽팔린 거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그 시각이 지금 평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잘못되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야. 잘못되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야. 현실이 이렇다 이거야. 아니 제가 SNS 올린 것도 빨리 그 해명이라도 해라. 유감이든 뭐 사과든 그걸 빨리 끝내라고 얘기해도 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해요. 하나라도 이제 복잡한 거 끝내고 국정에 그, 전념하라 이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상처를 굉장히 받은 것 같은데. 아 나는 엄청 그냥 보수들이 막 그냥 공격을 하는데. 지금 몇 차례 있음. 아유 지금 방송한 데 한 네 차례 얘기라고. 네 이야기할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속에 있는 충원을 해야 돼. 충원을. 아. 예? 벌금에서는 임금이 있는데도 다 좋다고 얘기하면 안 아니, 되지. 아니 누구도 비판을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2번을 찍었으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할 수가 있냐. 한마디로 그냥 망해 뭐 같이 망하자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같이 망하자는 거야.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중신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임금 앞에서도 막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래가지고 기왕 가고 어떤 뭐 죽지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중신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네. 왜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중신이 없냐 이거야. 그 우주 황제 코리아 소울이라는 분 자제하세요. 네, 이렇게 대통령은 허경영이다. 지금 계속 오후만 되면 들어오는데, 제가 강제 허경영 퇴출시키겠습니다. 네. 이건 아주 얌체야. 이런 사람은 얌체라는 거야. 정말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방송을 만드는 건데, 거기 나와가지고, 근데... 허경영이 선전하려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람은 이건 그야말로 얌체야, 얌체. 근데 이제 인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주한테. 이제 윤창규 칼럼 세상 TV는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다른 그 방송이나 댓글에 비하면 굉장히 여기는 그 건전하고 그 건전한 그 비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런 분 간혹 있어요. 아. 근데 다른데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그건 윤칼세 TV의 수준 가장 높은 거죠. 자랑스러운 부분이 예. 채팅인데.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문재인 방송 권력 승계한 윤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이게 지금 방송 권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다. 이게 그런 소리를 좀 하세요. 그런 말씀. 예.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4개월을 지났는데 예. 뭐 했냐 이거야. 뭐 했냐. 나는 저는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 이게 책에 이거 계획을 뭐 제가 경험한 것도 없고 다 기껏해야 막 패널 토이나 이런 데 나가서 방송 출연한 게 한 70분 되는데, 그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5년 전에 민주당이 있잖아요. 예. 워크샵을 가서 배포하는데 뭐가 있냐. 방송 장학 문구를 통된 거 아시죠? 그렇지, 그렇지. 예? 방송. 그게 난리 났어. 아, 오늘 공부 좀 해오셨네. 예. 방송 장학 문구, 이게 뭐냐면은, 예. 딱 그대로 다 장학을 했어. 그렇지. 민주당 막 그게 아니고, 뭐, 배포가 다 됐잖아. 근데 그대로
다 지금 현실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방송이 민주당, 그 다음에 민노총, 언론 노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KBS, MBC, SBS, EBS, 지상파 4사가 완전히 삼위일체가 돼가지고요. YTN. 근데 아니, 4사가 3위, 그 다음에 민노총, 언론 노조, 민주당. 이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먹혀버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파정권의 선전선동 방송이 된 게 현실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윤석열 새로 보수 정권이, 나는 보수 정권을 갖지 않아. 근데 어떻게 됐든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데, 방송 권력이 사실은 그 방파제야. 방호망이야, 방호망. 정권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정권을, 이거 저 성과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중립만 해줘도. 네. 근데 이게 문재인 방송을 그대로 있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한상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똥똥 그대로 지금 그냥 행시하고 있어. 영향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오늘인가 무슨 MBC 항의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저 이번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 외교에 MBC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조작했다 해가지고 하기. 항의할 수준이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이 방송 권력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나는 방법은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바꾸지 않고는요. 윤석열 정부가요. 네. 이번에 뭐 MBC 그 비속어 논란이고 조작한 뭐 조작이든 아니든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윤석열 방송 권력 제대로 이걸 계획을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방어막이 해체된다고 보시면 돼. 지지율이 낮은 데다가 예? 이 방송 권력 이대로 가다가 완전히 그냥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노총이 주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집회, 시위. 예를 들면, 광우병이라든가, 뭐,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미선이 뭐, 등등. 그 워낙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용한다니까? 네. 좌파 쪽에서? 네. 그러면 지지율, 근데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바닥을 치고, 방송 권력이 그대로 가지 있는 상태에서요. 예, 예. 이게 폭력 시위가 되면요. 그쪄 볼 수 없이 악화된다고. 그게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 촛불 행동이라는 좌파 단체가 네. 주최한 광화문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저 현장에 뭐 가서 못 봤지만은 그게 유튜브에 많이 이게 돌아다니거든. 보면요 섬뜩해요. 나 그거 쭉 봤어요. 일사불란하게 뭐라고 하냐, 윤석열 퇴진. 그렇지.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 이게 김건희 나라냐. 이런 구호를 일사불란하게 집회를 하고 그 행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투신경을 자극하는 것만. 이게 김건희 나라냐. 섬뜩해요, 섬뜩해. 그게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이 불 때 촛불 집회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광우병 집회. 재판이 꼭 재판이 떠오를 정도야 지금 벌써 시작했어. 네. 시작했다니까. 근데 이게 방송에서 부추기잖아. 네. 윤석열 정권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빨리 속전속결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속전속결로 이걸 타결해야 돼. 그러려면요 문재인 이재명 빨리 구속시켜야 돼. 속전속결이야. 아니면 구속시키느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이게. 그 기로에 지금 거의 섰다. 김건희 특검까지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에. 특검이 실제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요. 그짝으로 수 없어요.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돼. 정치적 위기, 정치적 태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 예.
진짜 위기감 느껴야 된다. 그 우주 황제라고 해가지고 좀 수십 개 댓글 올린 분 제가 여러분 그 차단했습니다. 네네네. 아 예, 잘하신. 예예. 와. 아, 그 사정 차단했는데. 그, 정말 얌체 어?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이제 이제서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방송을 원래 방송은 원래 언론은 네. 이건 정치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교과서적 차원에서 보면.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건 완벽하게 좌파 언론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이건 다스려야 돼. 방송법 제4조 2항이 있어요. 네. 이게 핵심 조항이에요.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예.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걸 보장해야 된다. 이게. 예. 어떠한 국가 권력도 이거 침해하면 안 된다. 예, 예.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 권력이 지금 이거를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 국가 권력이 문재인 정부의 그 권력이 예, 예. 지금 이거를 방송 이거를 자유 편성 자유와 이거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현실이야. 아니 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보들이지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부에 그리고 참모들 뭐 하냐 이거야. 그래.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저 언론 전문가들 뭐 홍보 수석 비서관실도 있고 말이지. 그 쟁쟁한 경력을 가진 그 전문가들을 로 저 청와대 대통령실을 구성했을 거 아니야.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거야. 참 답답한 일이야. 답답하죠. 응? 헌벌이 대통령이 저 당하는데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하나를 바꾸지는 못하는 거지. 그렇지. 참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랬어요. 다 바꿨잖아. 자기들이 막 뭐죠? 고용주 KBS 이사장. 이인호 아 MBC MBC 이인호 KBS 이사장 그다음에 뭐 강규행 이사 등등 어떤 수집을 잡았어라도 막 10만 원짜리 법인카드 하나 쓸 것까지 다 치비 걸어 가지고 강규행 이사 같은 경우는 그 무죄 받았더군요. 그렇게 쫓겨났잖아. 그렇게 왜냐면 좌파 정권에서는 그만큼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송 권력이든 그 뭐 인기 보장된 뭐 사장 이사 어떻게 바꾸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걸 놓아놓고 있다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강준만 교수 완전 좌파 교수 아니에요? 네. 그 강준만 교수가 며칠 전에 칼럼을 썼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권은 정권을 잡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 예, 예. 소위 말해 정권 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정권 이익조차도 찾아먹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비아냥을 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인데 그렇지. 그것도 못 먹고 있다는 거야. 이게 좀 이렇게 뭐 원색적인 표현이지만은 예. 이게 방송계에서는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강준만 교수가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이 예컨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게 국가기구거든. 그러면 이 국가기구가 정권이 바뀌면은 이건 임기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정권의 이익이야 그건. 그렇죠. 이건 정권이 마땅히 먹어야 될 거야. 이건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아, 정권의 방어망이라니까.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다음에 방송을 심의하는 것도 지금 그 심의위원회도 정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기본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참 딱한 정부야. 한마디로만 딱딱한 정부야.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아까 저 쪽팔린다고 그랬는데. 네. 쪽팔리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 연두 기자회견 하고. 기자들 그 왜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방송 기자, 여자 인천 방송에 누가 질문했잖아요. 그렇지. 김혜령 기자. 예. 경기 방송. 대통령님의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엄청 키웠잖아. 내가 그거 묻고 싶다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 묻고 싶다니까? 이렇게 무방비로, 아무런 지금 내가 보기엔 대책도 없이, 예? 이렇게 해놨고, 그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묻고 싶다니까? 오늘 아침에 도어스텝이한테 쏙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더라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어? 외교도, 외국에 순방위 하면서 완전 쪽 다 팔리고, 방송 권력은 옛날 그대로 있고, 대북정책도 옛날 정부 이어달리기 하고 있고,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이제 지금 한 4개월 지나가지고,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태영호,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미국 대통령도 아마 신뢰를 못할 거예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어달리기 이어받기 해가지고 문재인 박지원이 대북 밀사 특사로 보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권당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권당 내부에서. 응? 아 정말 이게 정권으로서 해야 될 ABC가 있거든. 예. 그 ABC를 결국은 이제 ABC라는 게 인사인데 결국은 검찰에서 자기가 알던 사람 예, 예. 또 자기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신세졌던 예컨대 황 사장 어? 뭐 이런 사람들 무슨 저 또는 뭐 자기 뭐 그러니까 뭐 무슨 광주 고급 직업 있을 때의 무슨 수사관 뭐 이런 이 아는 사람 이 사람들만 그냥 다 자리 하나씩 주고 그 수많은 몇만 개의 그 일자리 저 이 자리 정권 이 교체가 되면 당연히 바꿔야 될 그 수만 개의 지금 자리는 문재인이가 선견지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권 물러날 정권이 끝까지 알바끼 다 해놓고 가버린 거지. 대비를 잘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나쁜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 자기 일단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소위 말하는 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야. 왜 뭐 자기들 잘못하면 죽느냐 사느냐 그랬잖아요. 그걸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을 먼저 죽여야 내가 사는데 왜 그렇게 나약하게, 에? 태만하게, 어?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국가까지 가잖아요. 건진법사, 뭐, 국민대 총장, 이사장 다 정의체제에 열하며, 민주당. 만일에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을 하는데, 그냥 이게 정권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걸 다, 이걸, 저, 그런 걸, 어? 지뢰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나태하게 지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제 아무리 그 어떤 해법이나 돌파구 같은 것을 제시해도 예, 예. 그게 또 수용도 안 돼요. 아 근데 한마디 그 놓쳤는데 아까 뭐 그 검사 출신 이렇게 전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하실 때 예. 여러분들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도와주신 분이 뭐가 있겠죠. 편하고 도움도 되고 그걸 끝이야. 대통령이 되셨잖아. 그런데 그 옛날에 자기 도와준 인연에 일일이 연연하면은요 안 돼. 파부침 좀 얘기하시죠. 예? 소 어? 그다음에 사고 온 배까지 다 깔아짓뿌리잖아. 결정을 위해서 그 정도는 아니라도 사람이 또 의리가 또 일반데 그런 돈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라 이거야. 의리 지키라 이거야. 네. 그분들한테 뭐 좀 어? 하지만 자기 측근해 가지고 정책적인 보좌를 전부 그분들로 통해서 받겠다. 하는 순간 자기도 깔아 놓는 거예요. 지금 깔아 놓고 있는 거지. 자기도 깔아.
얼마나 대한민국 인재가 많은데, 세계 10위권의 문맹국에 얼마나 인재들이 많겠어요, 분야별로. 아무런 인연 없어도 그 최고의 전문가를 자기 옆에 다 포진시켜가지고, 보좌를 받아라 이거야. 왜 옛날에 인연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그 아까운 그 자리에 진짜 알짜배기 보좌를 안 받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이라도 바꾸라 이거야. 그리고 어리킨 그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라 이거야. 꼭 자기 옆에 그 정책적 대한민국의 운명에 걸린 정책 보좌를 그분들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냐 이거야. 나는 참 그 좀 안타까워요. 이제 대통령실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신복을 심어놓고 마음 편하겠죠. 심어놓고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아 배우자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하세요. 네. 아, 근데 자, 그 이준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아, 28일 날. 예예. 예. 가처분. 예. 가처분도 있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예. 그때 같은 날 있대. 네네. 윤리위도 28일 확신이 된 건가요? 그렇죠. 28일 하겠다는 거지. 그 윤리위는 가처분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얘기 같죠? 그것은 선후가 분명치 않은데 예. 내가 볼 때는 개의치 않고 윤리위는 윤리위 길을 가겠다는 거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이 예. 결판 나는 날이구만. 근데 그렇게 보이네. 그 이준석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의 대통령에도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예. 네.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또 그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예. 인용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또 비대위가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당 해체해야지 뭐로 있나 그런 당이. 좀 말씀 좀 하시죠. 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냥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법원으로부터 네. 그런 처분을 계속 인용이 돼가지고. 하지만 한마디로 그 리더십 자체를 행사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세 번째지. 그러니까 그 첫 국민의... 번째 주호영이 비대위 무효 판결을 냈고 예. 그다음에 주호영이가 낸 그 무효 소송을 또 나가리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정진석을 또 걸었고 예. 지금 다섯 번 여섯 번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지도체제 예. 최고 리더십 자체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북한의 김정은 리더십이 와야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잖아. 네. 북한 정권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쵸. 붕괴되기 때문에 저거는 완전 해체시켜, 해체. 참.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부담이 작용하는 거죠. 쓰나미처럼 밀어가는 거지. 그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누가? 국민의힘에서. 적당히 생각한 거지. 안일하게. 태만한 거죠. 잘 몰란 거죠. 무지하고 태만하고 뭐 안보 3대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국민의힘 자체가요, 네. 그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의지도 없고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적당히 생각하고, 막, 자기 오로지 보신 국회의원 각각 개인의 보신만 생각하는 바로 거지. 그거죠. 보신 자기 뒤에 밖으로만 자기 밖으로만 책임을 해. 내가 뭐 어떤 놈이 아니 죄송합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당대표든 내가 다음 공천만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만 하면 된다는 거 얘기야. 무슨 나라 떠내려가고 대통령이 잘 되고 이거 필요 없어. 그래가 국민의 국회의원 대표로 쭉 있잖아요. 그냥 혼자서 고고하고 염전하고 말이야. 젠틀하고 사람 좋고 말이야. 이거 다 하는 거야. 전투 현장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양이 이거 윤리위원장 같은 분이 있는 이 자체는 신기할 정도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런 분마저 없었으면 국민의 뭐 어떡할게. 나는 이양이 참 이분
야, 그래도 국민의힘에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초지일관. 이것도 또 이준석 전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윤석이가 다 다른 거 몰랐다. 이거는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누리당 이때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이었죠. 같이, 비대위원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양, 사실 이양희 위원장이 없으면 예.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 네? 참, 그, 걱정입니다. 예. 저도 한때 국민의힘 당원이었거든. 권리당원이었거든. 근데 뭐 지금 탈당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근데 뭐 왜냐면 옛날에 뭐. 근데 이번에 그 이양희 위원장이 이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죠? 완전히 보여줘야죠. 하겠죠. 저는 할 거로 봅니다. 아마 뭐 최소한 제명. 네. 결과적으로 제명 뭐 당원권 저 탈당 권유라든가. 그렇지. 탈당 권유 받고도 10일 내에 그걸 안 하면 제명이라면서요. 제명이죠. 그 어차피 제명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답은 정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는 당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니까. 아. 정리할까 참... 정리하라 이거야. 아니 이것도 너무나 늦었어. 지금 늦어가지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장점도 있지만은 너무 실기를 하시는 거야. 이 지난번 대선 때 정리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면 깨끗한다. 호석형님 48조. 네.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배를 출항시켜 몰고 가는데 예. 암초가 더욱 있어. 암초. 그걸 원래 대통령 되기는 제기했어야 되는데 예. 항로에 암초가 있는데 그걸 제거를 안 한 거야. 그렇게 계속 이거를 배를 이렇게 어렵게 지금 조함을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정말 지금 안타까운 거야. 그 참. 자. 양두구육 선당후사다. 한솔님이 갑자기 그 사자성어를 올리셨네요. 여러분, 이제 5시 20분입니다. 또 밥통에 또 쌀도 올려가셔가지고 또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태양은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뜨거운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일주일 만에 또 나오셨는데. 예, 예, 예. 우리 심동보 제동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빵빵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 털어놓으셨는데. 예, 예. 덕분에 공부도 좀 많이 했어요.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 준비하는 사람도 스스로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저도 많은 걸 느낍니다. 또 생각 정리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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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윤칼세 TV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또 페이팔, 또 슈퍼챗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게스트가 오실 때에는 한 번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때 오늘 사실 처음 드리는 거예요. 네, 처음 드리는 건데 눈카세 TV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룡의 조마이뉴스 지금 여기서 오늘은 오디오 프로블럼이 없네, 그죠? 예, 예, 예. 아침에 방송하는데 또 무슨 또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힘이 쫙 빠지거든. 예. 어쨌든 생방송의 또 묘미라고 생각하시고 네. 또 오디오가 깨지고 이러면 또 그건 또 제가 또 담당하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또 속이 편하고 말이죠. 네. 오늘 제가 우리 심동보 제동님 저녁 식사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중의 조그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관리해가지고 네. 내일 또 다시 네.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웃음> 아유, 아직 마이크 안 껐습니다. 아, 예. 아, 김승대. 야, 이거 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